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저는 지금 샘스클럽에 왔어요. 샘스클럽은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코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마트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료 멤버십제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월마트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코스코와 마찬가지로 매장 입구에서 회원카드를 보여주고 입장하면 돼요. 출입구 바로 옆에 멤버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이곳에서 각종 멤버십 관련 문의나 환불 처리 등을 할 수 있어요. 샘스클럽의 멤버십은 1년 단위이고 금액은 45불이에요. 매장 내부의 레이아웃이나 제품 진열 등을 봤을 때는 코스코와 느낌은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사람들로 많이 붐비지 않아서 좀 더 쾌적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고요. 멀리서 봐도 보이도록 각 통로별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을 적어놔서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가끔 밥해 먹기 귀찮을 때 애용하는 로티세리 치킨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약도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코스코와 샘스클럽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월등히 낮다거나 대체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요, 샘스클럽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인기 품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트에 가면 고기가 제일 관심사죠? 이곳은 고기 회전율이 빠르고 퀄리티도 좋고 맛있어요. 부위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최상 등급인 프라임 비프도 있고요. 이 중 맛있어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 바로 한국의 LA 갈비랑 맛도 생긴 것도 비슷한 비프 숏립이에요. 저녁에 LA 갈비 양념해서 밥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이참에 실패 없는 LA 갈비 양념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사이다에 담궈 핏물을 빼면 누린내가 안 나고 고기의 연육작용에 도움이 돼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즙을 짠 후 맑은 물만 사용하면 고기 구울 때 양념이 타지 않아서 깔끔하게 구워져요. 두 번째는요, 스노우 크랩이에요. 씨푸드 냉동 코너에 보시면 5파운드의 박스로 판매하고 있어요. 캐나다 산이고요. 방부제가 없고 올 내추럴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미 조리가 된 제품이라서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이용해서 데우기만 하면 돼요. 간이 적당히 짭조름해서 입맛에 잘 맞고요. 무엇보다 살이 꽉 차 있어서 만족하며 먹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다음 추천템은요, 아르헨티나 레드 시림프예요.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고요. 양은 2파운드예요. 껍질과 내장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고요. 새우 크기가 엑스트라 사이즈라 그런지 아주 크고 식감이 탱글탱글해요.
패키지 하나 사이즈도 적당해서 냉동실에 쟁여놓기에도 부담이 덜 되고요. 이 제품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갈 때마다 새우 코너 체크해보고 있으면 사놓고 있어요. 샘스 클럽에는 연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껍질이 붙어있는 연어예요. 그래서 요건 조림이나 구워 먹기에 좋고요. 다른 하나는 껍질이 제거되고 회로 먹을 수 있는 사시미 그레이드예요. 노르웨이산이고요. 비린내 하나 안 나고 신선해서 추천드려요. 양도 많아서 4인 가족이 두 번은 먹을 양이에요. 연어회 좋아하신다면 사시미 그레이드라고 적힌 글씨를 꼭 확인하고 드셔보세요. 다음은요, 냉동치킨 코너에 가시면 이 치킨바이츠 꼭 데려가세요. 인공향료, 방부제, 색소가 들어있지 않고요. 닭가슴살에 얇은 빵가루가 입혀진 치크필레 스타일의 치킨바이츠예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데워서 먹는데요.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화씨 390도 6분 데웠어요. 맛은 치크필레 너겟만큼 맛있어요. 케첩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요.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치킨 디핑 소스가 있어요. 1불 92센트 하는데요. 여기에 찍어 드시면 완전 치크필레 소스에 먹는 맛이에요. 간이 짜지도 않고 닭 누린내도 안 나고요. 기름에 쩔은 맛도 안 나요. 가끔 아이들 간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퓨전 스타일로 치킨 덮밥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양파 볶아서 밥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치킨 바이츠 올리고요. 마요 소스 뿌려 먹는데요. 밥하고도 아주 잘 어울려요. 냉동 코너에 같은 브랜드로 치크필레 스타일의 치킨 샌드위치와 와플 프라이즈도 있어요. 다 맛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마트에 가면 간식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샘스클럽의 스낵이 참 다양하고요. 칩 종류들이 괜찮은 게 많아요. 보다 보면 독특한 아이들도 보이고요. 뭔가 지금 야채 칩인데 이제 엄청 매워서 그렇지 얼마나 맥힐려고 할까? 뭐 새벽차리고 우유에 넣었다는 것처럼 근데 아몬드야. 실제로 아몬드 스낵인데 지금 이 피타칩은 짜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바삭해서 저작 운동 필요할 때 딱이에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호무스에 찍어 먹어도 좋아요. 요건 자색 고구마, 쌀, 병아리콩, 완두콩 등이 잘 혼합된 바삭한 칩이에요. 전혀 짜지 않고 적당히 간간해서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에요. 여기 보세요. 샘스클럽에 오리온 꼬북칩이 있어요. 터틀칩스라는 이름으로 지난 9월에 입점했어요. 맛은 플레이밍 라임 맛, 스윗콘 맛, 초코 추러스 맛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자가 겹겹이 네 겹으로 층을 이루어서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최근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국내 영상 콘텐츠가 이슈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간식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초코파이에 이어 이 꼬북칩도 K스낵을 대표하는 과자로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추천템은 크루아상이에요. 큰 사이즈로 12개가 4불 98센트.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고요. 담백하고 고소해서 아침 대용으로 하나씩 먹기 너무 좋아요. 바로 옆에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주로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기 좋은 큰 사이즈를 선호해요. 이 크루아상만 있다면 일어나기 힘든 아침도 가뿐한 아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요, 유기농 당근 주스예요.
사실 이 주스 때문에 샘스클럽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갈 때마다 장바구니에 넣는 필수템인데요. 글루텐 프리에 인공 보존제, 인공 색소, 설탕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이 유기농 당근 주스에는 무려 40개 가까운 당근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만큼 진하면서 맛은 적당히 달큰하고요. 채소 특유의 풋내가 전혀 없어요. 맛있는 당근 주스 찾으신다면 요거 꼭 드셔보세요. 아홉 번째로 추천할 제품은요. 과일이에요. 샘스클럽의 과일들은 가격이 저렴하다기보다는 가격 대비 대부분 퀄리티가 좋고 신선하고 맛이 좋아요. 귤, 포도, 사과, 딸기 등 여기 오면 과일은 꼭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글루텐 프리의 컬리플라워 맥앤 치즈예요. 컬리플라워의 아삭한 식감과 적당히 짭조름한 체다치즈의 조합이 아주 좋아요. 박스 안에 두 개의 트레이가 들어있어요. 양도 아주 푸짐해요. 이거 하나로 성인 두 명은 넉넉히 먹을 수 있어요. 오븐과 전자레인지 다 가능하고요. 오븐을 이용 시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호일을 씌운 후 오븐에서 화씨 400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구워주면 돼요. 이 제품을 통해 반컵 분량의 채소와 7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컬리플라워로 되어 있어 덜 부담되고 소화도 잘 되고요. 무엇보다 맛있어서 맥앤치즈 생각날 때 이 제품을 찾게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알차고 뜻깊은 12월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